안녕하세요. 베이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잭슨홀 미팅 파월 발언 커밍 순 준비디오 실적 발표 피트 캔자스시티 시골의 매력입니다. 캔자스시티는 시골입니다. 자, 우리 FI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밑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는 대도시고 굉장히 관리하는 돈이 많죠. 캔자스시티는 시골입니다. 그 뉴욕 준비 연방준비은행에서 관리하는 돈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근데 그게 당연히 돈의 크기가 그 정도 차이가 나니 당연히 스포츠나 뭐 정치 경제 이런 힘과도 똑같습니다.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4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뉴욕은 힘이 세니까 뉴욕은 항상 고정이에요. 파월이랑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스포츠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아요. 뉴욕이 거기서 제일 짱이죠. 이 스포츠에서 야구에서 보세요. 돈이 제일 많이 많은 스포츠 구단에 어떤 별명이 붙나요? 악의 제국이라고 붙죠. 이번에 음바페를 데려간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계에서 악의 제국이라고 불리고요. 돈이 많으니까 슈퍼스타들을 싹 다 빨아들이니까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뉴욕 양키스 악의 제국입니다. 돈이 많아서 대형 슈퍼스타들을 5-6명씩 초대형 계약을 하고도 돈이 남아요.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운영하는 돈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운영하는 시골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거기에 캔자스시티라는 도시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스몰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변변한 슈퍼스타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우승을 가져갔죠. 그렇죠? 이번에 말고 몇 년 전에 30년 만에 우승을 가져갔잖아요. 슈퍼스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죠. 우리 한국인 이성우 씨가. 어릴 때부터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응원했어요. 근데 그 시골 구단이 그걸 잊지 않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초대를 하고 시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월드시리즈까지 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시골 인심 같은 매력이 있어요. 뉴욕 양키스라면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구까지 했습니다. 과연 뉴욕 양키스 팬이었다면 뉴욕 양키스가 한국인 불러서 시구 시켜줬을까요? 제 생각에 안 시켜줬을 것 같은데요. 자, 시골 인심입니다. 물론 시골 인심이 다 따뜻한 건 아니지만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팬까지 생겼습니다. 미국인인지 라틴인지 모르겠으나 월드시리즈 우승하니까 이성우 씨가 응원을 하고 와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를 받아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등장하는 스타가 되셨어요. 자, 계속 바꿔 말하는데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저 먼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응원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 아이고 시구 행사에 초대라고 레드카펫까지 밝게 해주는가. 그렇죠? 시골만의 매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캔자스시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랑 뉴욕 대도시의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죠. 뉴욕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건물은 있을 수 있겠죠. 뉴욕에 이런 큰 산이 있나요? 로키 산맥 같은 게? 없어요. 지금 이거 그냥 이미지로 얘네가 올려놓은 게 아니죠. 이거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따라 한국은행 같은 건데 한국은행 이런 거 올라가 있나요? 무슨 자연의 무슨 신비도 아니고. 자, 진짜 캔자스시티의 풍경입니다. 계속 이어지죠. 캔자스시티 로열스라는 스포츠 구단이 스몰 마켓이지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저렇게 멀리서 응원하는 팬들과 함께 그 힘으로 우승까지 하고 그걸 잊지 않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죠. 뉴욕 양키스는 슈퍼스타,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돈이 많고 항상 투표권을 갖고 거의 파월과 동등한 그런 상황.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돈도 조금, 아주 조금, 12번째 중에서 뒤에서 꼴찌예요. 그 정도로 운영하는 자금도 작고. 하지만 똘똘 뭉치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어떤 시골 인심, 이런 게 느껴진다. 완전히 대비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가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곳이죠. 잘 보셔야 되죠.
잭슨 홀. 한글은 홀인데 똑같아요. 홀, 홀 똑같죠. 우리 저거 뭐 하모니 홀, 뭔 무슨 디즈니 홀. 그 홀은 뭐예요? H-A-L-L이죠. 이건 뭐예요? H-O-L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잭슨 홀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하모니 홀 같은 거를 빌려서 미팅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홀이 아닙니다. 이거는 골짜기예요. 물론 이걸 노리고 하지는 않았겠죠. 자, 잭슨 홀은 무슨 잭슨 이름이 붙은 강당이 아니었다. 잭슨 홀은 이 지명이다. 캔자스 시골의 지명, 홀 골짜기, 캔자스티의 이 아름다운 시골에 엄청난 요새 같은 골짜기에 있는 정말 숨어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데 뭐가 틀리다고요? 아까 계속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캔자스티 로열스는 굉장히 작은 구단인데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 작은 시골에 잭슨 홀이라는 정말 깡촌, 깡촌이 우리나라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깡촌에서 일어나는 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이 모든,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조그만 시골로 누가 몰려드는가. 자, 1982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잭슨 홀,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잭슨 홀 링크로 가면은 여기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70여 개국의 인사들이 모이고 159의 연사들이 70여 개국에서 159 연사들이 모이고 370개 주제로 말하고 자 198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978년부터 열렸는데 1978년에 딴 데서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잭슨 홀 자 잭슨 홀이 HOL이잖아요. 이거예요. 이 산맥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요 송어가 많이 살고 비버도 살고 고속도로 아니 땅에 그냥 비버들이 막 나와서 먹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연이 안 망가진 곳입니다. 근데 1982년부터 잭슨 홀로 바뀐 겁니다. 두 가지 유래가 있죠. 우리 지금 폴 볼커 의장이라고 돌아가신 분. 옛날에 금리를 21%인가로 올려서 살인적인 금리를 올렸었던 지금 파월은 비둘기파로 불리죠. 매파의 수장이자 역사였던 분이 계시죠. 볼커 룰이라고 그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볼커 룰을 도입해가지고 은행이 자기 자본을 마음대로 못하는 제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뭐 풀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 볼커 룰의 볼커가 폴 볼커 의장을 딴 겁니다. 폴 볼커 의장이 완전 매파니까 금리를 막 올리고 완전히 쪼이고 은행이 자기 자본 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서브프라임 터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폴 볼커 의장의 그걸 따서 볼커룰을 만들었어요. 은행 자기 자본을 자기 맘대로 은행원 맘대로 막 투자를 못하게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트럼프는 그걸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쨌든 폴 볼커 의장이 스타였기 때문에 그때 나쁘게 말하면 적이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부르면 여기 스타가 되겠다. 이 조그만 시골에 그렇죠. 깡촌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아무 슈퍼스타가 없으니까 뭔가 눈에 띄는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라든가 성적이 좋던가.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1981년에 볼커를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에 너무 천연자원이 많으니까 송어낚시를 하라고 송어를 좋아했답니다. 송어낚시 하라고 일로 데려왔대요. 그 설이 하나 있고 여기가 골짜기지 않습니까? 홀? 골짜기? 천연의 요새 완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폴 볼커 의장이 그 당시에 너무 옥죄니까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살해 위협, 요즘 같은 현대사회도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총격을 피해서 완전히 숨어있는 골짜기로 갔다. 이런 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1982년부터 잭슨홀에서 미팅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978년부터 열렸는데 잭슨홀로 바뀐 지가 8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엄청난 회의들이 열리고 있고 여기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 버냉키 의장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바로 이 잭슨홀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답지 않게 우대가 돈을 왕창 뿌려서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겠다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저 시골 잭슨홀에서 버냉키가 그 발언을 한 그 자리입니다. 자, 캔자스시티 연준의 잭슨홀 심포지엄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2, 23, 24 네, 보통 3일씩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 보통 주인공이 나타나죠. 자, 22, 23, 24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예,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주제,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요. 이번에 주제는 뭐냐? 이겁니다.
통화정책의 효과와 전달에 대한 재평가. 이게 주제 타이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82년부터 했던 주제들은 쫙 나와 있어요. 자료도 또 회의 자료도 싹 나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 들어가셔서 번역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쭉 나와 있네요. 작년에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고요. 재작년에 경제 및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 뭐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통화정책의 효과와 전달 재평가니까요. 통화정책에 뭔가 초점이 맞춰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과연 잭슨 홀은, 뭐, 잭슨 홀이 어디서 열리는데? 자, 그랜드 티탄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랜드 티탄 국립공원. 자, 이 겨울의 풍경인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로비인데, 로비는 정말 고즈넉한 풍경입니다. 자, 거기서 어느 홀에서 열리냐? 잭슨 레이크 로지 홀에서 열립니다. 잭슨 홀이 아니고요. 잭슨,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잖아요. 잭슨 HALL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잭슨 레이크 로지 HALL에서 열려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잭슨 HOLE에서 잭슨 레이크 로지 HALL에서 열려요. 아시겠죠? 자, 그 장소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잭슨 레이크 로지. 자, 보세요. 야, 이거 배산 임수인가요? 뒤에는 물이 흐르고 앞에는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자, 일단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나가려면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천혜의 요새이자 골짜기인 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 정예 10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해. 여기 무슨 언론사나 이런 거 오겠지만 무슨 뉴욕처럼 대규모처럼 플래시 터뜨리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한적한 시골이고 여기서 낚시하고 여기서 농사 짓고 이런 곳입니다. 이 대로변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갇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로 뭐 대형 고층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나지막한 건물 여기서 열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 레이크 로지 HALL에서 열린다. 알았죠? 아, 정말 가고 싶습니다. 자,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2% 매출 증가해서 1.1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20% 증가한 219 밀리언 달러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19% 증가한 0.70 나왔고, 조정을 해주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니까 오, 플러스 4%가 늘어서 1.39. 퍼센트지는 떨어진 게 지난 전년 동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퍼센트지 낮아지지만 수치는 높아지네요. 1.39달러. 그래서 다 좋았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거 원래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로블록스, 텔로독, 이런 것들, 테슬라. 누가 떠오르나? 누가 좋아하지, 이거? 캐시우드. 지금 캐시우드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물론 굉장히 긴 기간에 투자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찰리 멍거 옹처럼 살아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승부가 나는 거니까 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대중은 워렌 버핏조차도 비아냥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오랜 업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냈음에도 그렇잖아요. 그럼 캐시우드도 당연히 지금의 성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 대중의 잔혹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그 스타로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죠. 돈도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캐시우드의 제일 그 이 아크 ETF 있잖아요. 확인해봤는데 20위 안에도 그 지금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없더라고요. 처분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떠나버렸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프라이즈입니다. 1.15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되는데 1.1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4분기 연속 일단 매출액은 예상 상회했어요.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 이익은 더 상승폭이 폭이 크네요. 서프라이즈 폭이 1.21달러인데 1.39달러 나왔습니다. 이것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일단. 실적은 일단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73.19가 평균 컨센서스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58달러 정도 되니까 25.49가 올라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올라야 돼요. 평균 도달하려고 해도.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아, 홀드네요. 홀드가 거의 절대적이네요. 5바이에 15홀드입니다. 원셀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홀드 의견이죠. 모더레이트 바이보다 낫습니다. 자, 넷플릭스. 대단합니다, 진짜. 자,
넷플릭스 신고가 갔어요. 역사적 신고가 갔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코로나 때 다 집에서 격리당해서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 안 보던 사람까지 보던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엔데믹 되니까 넷플릭스를 안, 뭐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빠져나가고 이때 너무 오른 부분이 내려가서 위기론이 나왔죠. 무슨 뭐 넷플릭스 그 인도에서 뭐 크리켓을 저기 뭐 뺏겨가지고 인도 시청자가 다 빠져나갔대나 뭐 하면서 근데 지금 어느덧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다 극복했습니다. 그때 피의 눈물을 흘리던 차트에 넷플릭스도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과연 여기까지 동행을 했던 이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실적이 어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과연 넷플릭스의 길을 갔을까 보겠습니다. 자 아까 넷플릭스는 월봉이니까요. 일봉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일봉은 좋아요. 야 이거 얼마만에 장대 양봉입니까? 이런 길이의 장대 양봉이 나온 지가 지금 여기 일봉에서 보여지는 데서는 없죠. 2024년도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까지 없습니다. 일단 성공했어요. 장기 이동표 장기는 아니고 2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으니까요. 주봉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네요. 자 뭐 중요하긴 합니다. 보면 이게 주봉이니까 50주선이에요. 자 50주선을 어쨌든 돌파한 적이 2022년도 여기 지금 주봉에 나온 처음부터 없어요. 50주선을 어쨌든 돌파했습니다. 여기 강한 장대 양봉으로. 자 일단 돌파했는데 자 월봉으로 봅시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 아 너무 심하죠 이게 지금. 자 넷플릭스는 자 이거 동일한 아까 차트로 했으면 넷플릭스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렇죠? 근데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선택했던 이유가 이유와 근거가 주가가 안 올라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넷플릭스처럼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부분까지 가기에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닥권 탈출을 좀 몸부림을 치지만 약간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주들의 차트를 좀 보는 듯하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실적까지 봤는데요. 자, 어쨌든 잭슨홀 미팅의 파월 발언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다 거기에 중심이 포커싱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형입니다. HALL이 아니라 HOL이. 파월은 잭슨홀에서 과연 홀인원 할 수 있을까?